사는 내내 공중에 떠 있는 기분. 나는 내내 그 만나는 내내. 네. 왠지 종혁 씨는 한 여자만 볼 것 같아. 예, 저는 좀 극명하게 좀 틀린. 어떻게요? 예, 아예 스위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. 아, 여자친구랑 싸울 일이 없겠다 그런 걸로는. 예, 근데 한두 번 그래주니까 계속 그래주길 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.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. 그렇죠. 네. 연예인 여자친구를 만난 적 있다면서요? 연예인이 연예인을 만난 적. 아이돌 때, 아이돌 때. 부러워요? 예, 13년 전? 그때는 각 기획사에서는 다 신비주의를 컨셉으로 이제 최대한 노출을 안 하고 이런 거를 많이 추구를 했었고, 그 저희한테 강제로 이제 주입을 시켰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만 하게 되는 거예요. 만날 수 있는 곳은 방송국인 거예요. 왜냐면 스케줄 끝나고 숙소 들어가면 통금이 있으니까. 근데 사람 가니까. 많은데 그 어디 음악 방송국 어떻게 만나요?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괜히 그쪽에 와서 수고하셨습니다. 나와서 이렇게 한번 괜히 이렇게 뒤로 가면 그 친구도 꼭 이렇게 봐요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윙크는 아닌데 그냥 이게 찡긋을 하고 봐요. 진짜 아슬아슬한 연애 했네요. 그렇죠. 근데 그때 저는 연애를 그때 당시에 약 3년 가까이 했는데 3번 그 친구랑? 3번 정도인가밖에 못 만났어요. 그럼 뭐 거의 거의 해외에 있는 거네. 아니 뭐 사이버 같은 거 아니고 결혼하지면 너무 안 봐도 점점 감이 없어. 오히려 보는 게 이상해. 보면 안 될 것 같아. 어머니가 전화 통화로만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그럴 수도 있어. 얼굴 보면 낯설어. 만나죠. 네, 막상 만나죠. 그러면 하지 말까?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너무 익숙해지니까. 마치 내가 사이버 가수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세요. 사이버 연애. 루샤를 만나세요, 루샤. 아담.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이 있어요? 좀 막 나서는 여자. 아이고. 여기 계시네. 눈 붙여. 이렇게 지켜봐주거나 응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. 안 되겠어. 분명히 그게 맞는 말인지 알면서도 오히려 여자 쪽에서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공소 씨가 그런 추진력이 있거든요. 싫어. 아 그러면 의견 제시하는 거는 오빠 이건 좀 이러면 안 돼? 이런 거는 괜찮아요.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승부기하게 들어와야 돼. 아니 공소 씨도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조용아.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은데 너 좀 신경 좀 써주면 안 되겠니? 요거?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. 이거는 왜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사람에 따라 다르지. 근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? 내가 방금 안 한다고. 우리 안 맞아. 고생하십니까. 나는 것 같고요. 아우, 정말 예. 충분하네요. 자, 그럼 야간 대전을.